나도 5,000원만 받을게, 알았지? 근데 보관비가 10,000원이야. 우리는 이제 선물 주소만 그런 그런 건 편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르는 거지. 진짜 깨끗하네.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니고. 알아. 적당하게 하는 거지. 지금 정도면 뭐 나 색깔도 괜찮고 그래. 이거 지금 1,500 탄 건데 더 타도 돼요? 더 타도 돼. 아, 이 정도면 이 정도 때 가라. 1,500? 응. 원래 이게 아니 더 오일 양만 제대로 나오면 이 오일 양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거든.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 없어. 근데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일찍 자주 가는 거지. 이거 지금 오일 일타 가는 거 몇 번 만에 바꾸는 거야? 아니 이거 오일 몇 번째 한 번씩 가는 거야? 필터 두 번이 한 번. 그렇게 할 필요 없어. 원래는 세 번 정도에 한 번이거든. 어? 세 번에 한 번인데 다섯 번 정도 타고 가라도 상관없어. 야, 오일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지저분해질 게 뭐가 있겠어? 그지? 세 번에 더 타. 네 번. 네다섯 번에 가라도 아무 상관없어. 야, 이거 거의 쩔어가는 것도 보면은 엔진 물이 안 가고 다 돼.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상황에서만 그런 거지 아무런 문제 없어. 민호는 오일을 타. 갈지 말고 타. 뻗을 때까지. 넌 돈 잘 벌잖아. 이 새끼 유튜브에 하도 바꿔갖고 안 가려고. 그치. 쟤는 오일 같은 거 안 갈아도 돼. 오일만 대충 갈아도 돼. 왜냐면 엔진 뻗기 전에 뭐 오토바이를 바꿀 건데 뭐. 형이 직접 해? 빈덕이 심해가지고. 근데 이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위에서도 시간이니까 한 시간 정도 아 1.5. 1.5냐? 어 1.5. 아니야. MS 1.5에요. XMS. 나 XMS. 누가 1.5를 하래? 인터넷에. 어. 네. 그럼 얼마 넣어야 되는데?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. 필터 때문에 한 더 넣어야 돼? 아, 필터 아니야. 덜 들어가. 덜 들어간다고. 아니 거기 딱 그 오여 1.5. 그래, 근데 그게 1,300이라고. 필터 갈 때는 더 넣어야 된다던데. 여기 1리터 넣어도 있지. 그냥 엔진 안 뻗어. 1리터만 넣어도. 근데 양대로 쓰는 것 뿐이지 딴 거 없어. 좀 더 넣는다고 해가지고서 문제되는 거 없고, 좀 들렀을 적에는 정량을 타다 보면 오일량이 줄을 거 아니냐, 그리고 오토바이 험하게 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사람들 대비에 맞춰서 하는 건데. 남동구 총알이다. 남동구 총알. 너는 여자한테라 잘해. 얘 장난 아니야, 쏘는 거. 졸라 무식하겠다, 이 새끼. 남동구 총알이야. 보면 잠깐 봐. 아니, 탁 지나가다 보면 이 새끼 보면 미친놈들 딴 데가 많아. 잘 안 보여, 너무 빨라서. 사장님, 남동구 총알 오토바이 가는 거라고 올렸어요. 아, 저 가방 다 갔구나. 저 있어야 돼. 있어야 돼. 이렇게 많이 지는 거야. 난 4다섯 개씩 심는 거. 어, 꽉 찼다. 아니, 됐어.
1500이 아니라 1300만 넣으면 된다고. 이제 너 와봐봐,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아, 됐어. 안 봐도 알아. 해주지 마, 해줘. 인덕이 형, 우리 카메라만, 말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, 봐봐. 여기 제일 밑에 칸 있지, 여기. 이 칸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, 오일이. 이 밑으로, 요 칸 밑으로 내려가면. 여기서 요 사이만 있으면 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. 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. 여기 위에는 오버사이즈야. 이게 위가. 그래서 1300을 넣었어도 지금 이 여기를 넘어섰단 말이야. 그 얘기는 그 이상 넣을 필요가 없다. 그래서 1300만 넣으면 된다. 이 얘기인 거야. 이건 정확한 답이야. 이거는. 더 잘 나가겠다. 오케이. 더 잘 나가. 나도 5,000원만 받을게. 알았어? 근데 보관비가 만 원이야.